예, 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상속증여 절세 대책에 대해서, 절세 사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속증여세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없어서, 이 시간은 제가 생각하는 상속증여세 실패 사례, 첫 번째 실패 사례가 뭔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세법을 잘 아시거나 아니면 상속증여세법을 뭐 어느 정도만 알아도 이런 부분들은 그 실수를 안 할 텐데, 전혀 그 우리 상정법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는 뭐 우리 일반 시청자들은 이 부분 뭐 상속세를 이렇게 그 절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세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증여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세금이 얼마만큼 더 나오게 되는지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상속 개시 전에 제가 뭐 양도하는 경우,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인데요. 예, 제가 주로 여기서 강의한 내용들은 뭐 30, 40년 동안 상속증여 업무를 해오면서 겪은 사례들이기 때문에 쉽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양도를 하고 이제 뭐 찾아오셔서 그 굉장히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상속 개시 전에 이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부동산을 뭐 15년 이상 보유를 하다가 양도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속이 개시됐는데 이렇게 해서 뭐 양도를 하시려고 하면 미리 뭐 이렇게 절세 방법이라든가 컨설팅을 받았으면 훨씬 좋을 뻔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컸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양도가액을 이제 3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취득가액은 1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가를 15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공제 30%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뭐 다른 여타 필요 경비가 뭐 있겠지만 좀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과세표준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20억 그 이 양도 차익이 되는데 20억에 대해서 그 30% 빼니까 이제 뭐 과세 표준이 14억이 되는데 14억이 되는 거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6억 7,700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잔액 23억 9,300을 뭐 가지고 있다가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그럼 상속이 개시돼서 그 배우자가와 자녀가 있는데 상속공제는 뭐 10억이라고 보고 채무는 1천만 원 이랬을 때 그 상속 재산가액이 23억 9,300이다. 그럼 상속세는 3억 9,3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억 9,300과 그러면 양도소득세 합계를 하게 되면 먼저 살아생전에 양도를 하셨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먼저 내야 되죠. 그리고 그 자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또 한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세가 공교롭게도 10억이 상속세가 나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궁금하잖아요. 그럼 상속이 개시돼서 처분을 했다. 그럼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저만 궁금합니까? 여러분들은 궁금 안 하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30억을 뭐 평가 기간 이내에 상속세 평가 기간이라고 하면 상속 개시 후 전, 이게 상속 개시 전후 6개월 내를 평가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이제, 그럼 상속이 개시 후, 그러니까 상속 개시 후, 뭐, 실제로는 상속 개시가 이때 상속 개시가 됐다면 전 6월 후 6월, 이때가 이제 평가 기간인데, 이 그 후에 상속 개시 후 6개월 내에 처분했다 그러면
이게 상속재산가액이 바로 양도가액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속세 그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5억, 자녀 일괄 공제 5억 이렇게만 공제를 받는다고 쳤을 때 상속세 과세 표준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상속세가 6억 3,600으로 이렇게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세부담 차이를 알아봐야 되겠죠. 상속 개시 전에 아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합치니까 10억이 됐잖아요. 그 10억과 상속 개시 후 양도소득세, 상속 개시 후 양도에 따른 상속세 6억 3,600. 그럼 세금 차이가 3억 6,400이나 뭐 이 세금을 국가에 더 냈지 않아요? 물론 국가에 더 내므로 인해서 국가 재정 뭐 건전성 확보에 기여는 하겠지만 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절세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뭐 절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절세하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상속 개시가 언제쯤 될 것이다. 그 뭐 우리 그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연로하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절세 컨설팅이라든가 절세 방법을 알았으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그런 뭐 일은 겪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 개시가 임박한 그런 그 연로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 그런 분들의 뭐 자제분이나 가족분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그 재산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인근에 있는 세무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게 그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것이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 상속 증여세 절세 실패 사례로 제가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 저한테 와서 제가 상속세 신고도 해주고 또 이렇게 세무조사까지 다 마무리 해줬는데 제 기억에 가장 오랫도록 남는 세금을 많이 낸 사례 이 부분은 뭐 조금만 그 세무 조력자가 옆에 있었으면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인데 좀 제가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안타까운 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뭐 이번에도 그 상속 증여세 절세 실패 사례입니다. 이도 뭐 증여세, 그 뭐 절세 사례나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굉장히 이 부분도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그 증여세를 안 내고 뭐 그 상속으로 갔으면 세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그 피치 못하게 사전 증여를 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나중에 뭐 양도를 했을 때 또 양도 차익에 대한 그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례가 되는데 어떤 사례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사례냐 그러면요. 그 재산이 평가를 해보니까 4억 5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었으니까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 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세금이 7천만 원 증여세를 부담을 했어요. 주택을 이렇게 단독주택을 증여를 해서. 근데 상속으로 만약에 갔다 그러면 그 자녀만 있기 때문에 5억 원은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그 증여를 상속 개시 전에 증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증여세를 많이 내는 그런 특수한 사례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우리 그 상속세 과세가 되지 않으면서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물을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주변에 세무사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하더라도 이 상속세와 증여세 그 부담 뭐 비교는 그냥 한눈으로 이렇게 비교가 될 텐데, 이렇게 세금 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상속 개시되기 전에, 물론 상속 사망이 뭐 실은 사망이 되기 전에 그 증여를 하면, 사망 전에 증여를 해버리면 증여재산 공제밖에 못 해주죠. 그렇지만 이 사망을 통해서 그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최소한 자녀가 있다고 그러면 뭐 5까지는 공제가 되잖아요. 기초공제하고 인적공제 두 개 중에 큰 금액하고 일괄공제 해서 5까지는 되는데, 이런 그 상속공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뭐 이 증여재산 공제 통해서 그 5천만 원만 빼고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사례가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 이제 증여를 하지 말고, 뭐 물론 증여를 뭐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피치 못하니까 이제 상속 개시되기 전에 증여를 했겠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속 개시 전에 증여를 하는 사례는, 실은 첫째로는 이제 그 집이 큰딸 집이에요. 큰딸이 어머니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상속이 개시가 되면 뭐 외국에 사는 아들도 있고 국내에 사는 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형유분할을 통해서 자기 명의로 이 가져오기가 굉장히 번거롭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증여를 덮어놓고 해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증여를 하지 말고 그 유언을 통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든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든지 유언을 통해서 상속을 통하여 그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뭐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아마 뭐 유언을 통해서 본인 앞으로 흘러 그러는 그런 내용을 뭐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언장은 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나중에 그 법원에 가서 자필증서 뭐 정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의 절차도 복잡스럽고, 뭐 법원에 청구하거나 검사를 맡는다는 것이 일반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되면 되는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의식이 일세해야 돼요. 재산 소유자가 의식이 있고 또 증인을 두 사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뭐 단독주택을 큰딸 누구에게 주겠다, 이런 것을 말로 하면 그 공정인이 그걸 그대로 기술해서 쓰고 증인들 날인해서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하는 공정증서를 했으면 이게 상속세도 안 나오고 증여세 증여를 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큰 세금을 내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이때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증여를 받고 5년 이내에 양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 취득가액이 증여제의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소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아, 이게 뭐 증여세도 많이 냈죠. 또 상속세, 그 상속으로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증여세를 많이 내고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아, 이때는 또 양도소득세도 많이 내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직계 존비 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징계받고 5년 이내에 처분을 한다. 아, 그러면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 여기 상속세 한 푼도 안 내야 되는데 7천만 원 냈죠. 또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되니까 양도소득세 훨씬 많이 내게 되잖아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세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절세 실패 사례가 되니까, 이런 사례나, 그러니까 재산을, 소액 재산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인근에 있는 세무사에게 가서 이 재산을 증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속을 통해서 넘겨온 게 좋은 건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법을 몰라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법을 몰라서 무지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일은 겪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점 좀 유의하시라고 제가 이 시간에 실패 사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